또 다른 BTS 멤버들을 그리러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. 오늘 저희가 갈 곳은 경암동 철길 마을인데요. 이 친구를 한번 그리고 오겠습니다. 저를 따라오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군산에서 그래피티 아티스트 스타즈로 활동 중인 이종배입니다. 지금 제가 군산에서 하고 있는 BTS 프로젝트는 이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한국 대중문화를 알리고 있는 BTS와 아미들을 위해서 기획한 개인 프로젝트이고요. 저 또한 한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로서 BTS 그리고 아미들을 같이 응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. 작품 위치는 새만금 북로 534-5번지에 B가 있고요. 월명로 449에 정국이가 있고 해망로 146-24에 제2호, 축동안 3길 29에 지민, 조촌로 163에 B, 그리고 해망로 146-49에 슈가가 있고요. 경촌안 3길 49에 정국이가 또 그려져 있습니다. 작업을 처음에 시작한 거는 6월 4일부터였거든요. 지금 5명의 멤버가 그려졌고 현재 RM하고 진을 못 그린 상태인데 이미 벽을 제공받기로 한 곳이 있어가지고 곧 작업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. 장소는 이제 군산 시민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. 진행 경비 같은 경우는 멤버 한 명당 대략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가 소비가 되었고, 장소를 저희가 섭외하고 선택하는 데 제일 중요했던 게 어떤 멤버들과의 연관성을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애썼었고요.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크기였거든요. 그림을 크게 그리려고 많이 애썼습니다. BTS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. 그 건물 벽을 흔쾌히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제가 더 노력하고 전진해서 등산의 자랑이 좀 되어보려고 하니까 지켜봐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